우리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보면은 그냥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생긴 건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 만드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하늘에 태양도 만드시고 밤에는 또 달도 만드시고 그리고 또 달만 있으면 외로우니까 또 반짝반짝 빛나는 많은 별들도 만드셨어요. 뿐만 아니고 이 땅을 이렇게 보면은 너무 삭막하잖아요. 삭막하면 아름답지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여러 가지 식물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식물. 네. 그 식물들을 만드신 후에 그 식물들마다 꽃을 주셔서 이쁜 꽃들이 많이 많이 피어났어요. 이쁜 꽃들이 노란 꽃, 빨간 꽃, 파란 꽃 여러 가지 형형색색으로 그리고 보니까 또 이 여러 가지 걸레를 좀 만드시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꽃과 꽃 사이를 날아다니는 벌레들을 만드셨어요. 여러 가지 벌레가 있어요. 뭐 기어다니는 벌레, 뭐 날아다니는 벌레, 여러 가지 벌레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벌레들을 또 만드셨어요. 네, 벌레를 만드셔서 이 벌레들이 날아다니겠어요. 예, 벌레들이 날아다니겠어요. 잠자리도 만드시고 또 기어다니는 벌레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기어다니는 거 또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도 하나님이 아니면은 만들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직접 다 만드셨습니다. 기어다니는 벌레도 만드시고 이거 작아졌어요. 이게 값싼 풍선을 쓰면 이렇다니까. 비싼 거 쓰세요. 비싼 거 쓰세요. 제가 사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벌레는 이렇게 날아다니기도 하지만 또 어떤 벌레는 이렇게 기어다니는 벌레도 있어요. 기어다니는 벌레.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더듬이가 두 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게 다니는 달팽이도 만드셨어요. 달팽이도 만드시고 그리고 보니까 이 노래를 좀 잘 부르는 걸 좀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나님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하늘을 막 날아다니면서 날개를 펴서 날아다니다가 또 물에는 둥실 뜨고 그리고 이 두건 부리로 물건을 쪼아먹는 전체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만드셨어요. 꼬리도 잘 칠 줄 알고 또 지질 줄도 알고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동물들을 많이 많이 만드셨어요. 동물들, 예쁜 동물들, 강아지, 네, 강아지 같은 것들도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것에서 만드셨어요. 이렇게 만드셨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았어요. 흡족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런 짐승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도 없어요. 기도할 줄도 모르고 이 짐승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짐승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다.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사랑의 사랑.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 나쁜 것이 들어온 것입니다. 네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꼭 들어가서 꼭 잡고 놓치면 안 돼. 그렇지. 놓치면 안 돼요. 자, 됐어요. 놓으세요. 이제 놓으세요. 들어갔어. 네, 에덴 동산에 나무가 있었어요.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 이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나와. 이거 들고 있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열매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른 열매는 다 따먹어도 되는데 이것은 따먹지 마라. 이걸 먹으면은 죽는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이 마귀의 유혹이 들어온 거예요. 마귀. 이 마귀는 에덴 동산 때부터 사람을 유혹 시작했어요. 거짓말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 안 따먹니? 먹어라. 이거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어. 이거 따먹으면 죽는다는데 이거 따먹으면 지혜로워진다고, 하나님하고 똑같이 된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해서,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던 나무를 먹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 아름다운 마음을 잃어버리고 사람의 마음속에 나쁜 악한 영들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악한 영들. 이 뱀과 같은 악한 영들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들의 마음이 수고했어요. 들어가세요.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게 이쁜 마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악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힘없는 사람을 괴롭히고 남을 갖다가 못살게 굴고 도둑질을 하고 얼마나 나쁜 짓들을 많이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아. 이게 바로 마귀가 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된 후로부터 사람들이 하는 짓이 뭐냐? 맨날 하는 짓이 맨날 하는 짓이 사람을 괴롭히는 물건들. 사람을 어떻게 하면 괴롭히고 가진 것을 뺏을까? 날마다 이 칼을 만들어서 사람을 죽이고. 예. 뿐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이렇게 활을 만들어서 활 쏘기도 하고. 네, 김정은이 맨날 미사일 만들어서 쏘고, 네, 어머니라. 네, 김정은이는 맨날 미사일 만들어서 쏘고, 이렇게 매일 사람을 못 살게 굴고 파괴하고 괴롭히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 살게 되면은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래, 영혼이 다 지옥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죽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또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영원한 고통을 겪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들을 죽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지옥에 가지 않게 할 수 있을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사셨어요. 30년.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어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줘도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갈고리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어요. 예.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셨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이후에 제자들은 너무너무 낙심했어요. 아유, 이제 우리 집에 고향으로 가서 이제 농사나 지어야 되겠다. 우리 바다에 가서 낚시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3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 주셨느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교회를 세워라. 교회를 세워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교회를 세워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잘 믿게 해라.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와서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자기 죄를 빌면 모든 죄가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새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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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 바로 천국 가게 하는 비행기예요. 천국.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데도 못 가요. 여러분들이 미국을 가려고 해도 헤엄을 쳐서 갈 수 없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요. 우리가 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면 아 우리가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비행기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린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예. 내 힘으로 해보겠다는 것은 미국을 수영쳐서 건너가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지만 인천공항에 가서 비행기만 타면 미국 가고 싶은데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는 비밀을 이제 인연극을 통해서 가르치려고 해요. 부자와 나사로 어느 마을에 아주 돈이 많은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그야말로 일평생을 쓰고도 남을 그러한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문제가 자기밖에 몰랐어요. 남을 위해서 돈을 베풀 줄도 몰랐고 하나님을 위해서 쓸 줄도 몰랐어요.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욕심쟁이였어요. 나는 이 동네에서 제일 가는 부자야. 부자. 사람들이 모두 다 내 앞에 굽실굽실굽실 절을 하게. 왜? 돈이 많으니까. 땅도 많고 집도 크고 이게 다 내 집이야. 이런 집이 한두 개가 아니야. 아주 많아. 우리 손주 이름으로도 돼 있고 심지어는 두 살짜리 애기 이름으로도 돼 있어. 얼마나 돈이 많은지 몰라.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얼마 전에 애가 아그만 길을 가다가 갑자기 푹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병원이에요. 그 의사한테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아 내가 뭐 심혈관 질환이 안 좋더라. 그래가지고 오래 못 산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생각을 바꿨어요. 죽기 전에 이 돈을 다 쓰고 죽자. 다 쓰고 죽어야지 내가 이 돈들을 뭐 하겠어요. 뭐 그래 다 쓰기 위해서 날마다 잔치를 벌리는 거야. 하루에도 돈을 5천만 원씩 1억씩 써가면서 날마다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고 잔치를 벌리는 거야. 아유, 오늘도 술을 많이 마셨더니 아, 또 토하려고 그러네. 너무 술을 많이 마셨어. 아, 너무 많이 마셨을 땐 이렇게 토한 다음에 또 마시면 돼. 아, 그런데 말이야. 아유, 아, 이 동네에는 아주, 아, 정말, 정말 꼴보기 싫은 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 날마다 우리 집에 와서 밥 달라고 그러는 거지인데 이름이 뭐 나사로래나? 아유
그 녀석이 올 때가 됐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늦게 와? 어? 날마다 와서 밥 달라 그러고, 어? 음식 달라 그러고, 아이고, 돈 달라 그러고, 아이고, 정말 귀찮아요, 귀찮아. 그러자라는 또, 호랑이도 제 말하면 문다더니, 또 이 거지가 오는구만. 아이고, 저 녀석이 나사로예요, 나사로. 아이고. 좀 주세요. 에, 누구 왔냐? 야, 이거 봐, 너들 밥이 어딨어? 없어? 아, 배고파요. 또 왜 그래? 감기 걸렸어요. 그리고 3일 동안 밥을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밥 좀 조금만 주시면 안 돼요? 야, 이놈아, 너들 밥이 어딨어? 아, 정말 배고파요. 배고파 못 살겠어요. 밥 좀 주세요. 야, 이놈아, 너한테 줄 밥이 어딨어? 우리 개한테 줘야지, 개한테. 조금만 도와주세요. 시끄러워, 너한테 줄 밥 없어. 그러면 밥 달라는 소리 안 할게요. 그럼 돈 달라고? 아니요, 돈 달라는 소리도 안 할게요. 그럼 뭐 달라고? 라이스 좀 주세요. 라이스가 뭐야? 밥이요. 야, 이거 밥이나 라이스나 똑같은 소리 아니야? 아, 배고파서 그래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시끄러워, 너한테 줄 밥은 없어. 빨리 꺼져. 배고파요. 배고파요. 좋아요, 좋아요. 아, 이 녀석 정말 안 되겠구나. 너 매 맞고 갈래? 그냥 갈래? 왜 그러세요? 아이고, 이대로 그냥 갈 수는 없어. 이대로 그냥 가면 안 돼. 내가 명색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전도를 해야지. 저 아저씨 저렇게 살다가 죽으면 분명히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할 것이야. 내가 저 아저씨를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되겠어. 맞아. 전도를 하자. 전도를 해야 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누구야? 나사로예요. 아이, 또 왜 왔어? 간다고 그랬잖아. 아직 볼 일이 남았어요. 뭔 볼 일?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뭔데? 있잖아요. 아저씨, 그렇게 살다 죽으면 지옥 가.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뭐? 지옥? 야, 이거 봐. 사람이 죽으면 걸로 끝나는 거지 무슨 지옥이 있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믿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반드시 지옥에 가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모든 죄를 회개하시고 새 사람이 되세요. 뭐야? 야, 이놈아, 내가 뭐가 부족해서 새 사람이 돼? 이 정도로 좋게. 아니에요, 죄가 많아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대빵 많아요. 야, 이놈아, 내가 무슨 죄가 대빵 많아? 엄청 많아요. 내가 무슨 죄가 엄청 많아? 진작 많아요. 아니, 이제 여러분, 내가 죄가 많아요? 네. 아니,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아니요.
하나님의 빛에 서게 되면 우리의 어둠이 드러나게 돼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저씨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예수님 믿고 회개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야 이놈이, 너 좀 매 좀 도망해야 되겠구나. 아무리 날 때려도 전 예수님을 초라할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니 이 녀석이, 아 정말 끈질긴 놈이네. 아무리 때려도 아 떠나지를 않는구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안 믿어?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나서는 미로 가난이 있지만 이 불쌍한 부자 아저씨를 전도하려고 무척 애를 썼어요. 안 믿어? 예수 믿으세요? 안 믿어? 10년 안 믿어. 예수 믿으세요? 안 믿어. 20년 안 믿어. 안 예수 믿으세요? 안 믿어. 믿으세요? 30년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고 그리고 이 둘 다 죽게 되었어요. 불쌍한 거지는 죽자마자 하늘나라에서 천사가 내려왔어요.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씻음 받았다고요? 난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에 가요? 너 이런 노래 못 들어봤니? 무슨 노래예요? 오늘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들어봤어요. 그러면 천국은 뭘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내가 교회에서 배웠어. 사랑하는 나사로야, 예수님이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자, 나와 함께 천국으로 가자. 내가 천국에 들어가다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왜 나한테 고맙다고 하네. 예수님한테 고맙다고 해.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자 따라오너라. 예. 이디아야, 이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부자는 너무너무 지은 죄가 많기 때문이었어요. 아무리 좋은 보약을 많이 먹었어도 이 부자는 결국은 죽게 되었어요. 아무리 좋은 보약을 많이 먹고 아무리 약을 좋은 걸 많이 먹었어도 결국은 죽는구나. 아유 이렇게 머리가 어지럽고 이렇게 아프고
온몸이 마비가 되고 걸어갈 수가 없어. 결국은 이 부자는 땅에 쓰러져 죽고 말았어요. 이 부자가 죽었을 때는 천사가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조승사자야, 너는 그래서 가려고 지옥에서 온 마귀님이시다. 마귀, 내가 왜 지옥을 가요? 나 지옥 갈 짓을 한 적이 없어요. 없다고요. 너는 나와 함께 지옥을 가야 해. 너는 죄가 많기 때문이다. 나 죄가 없어요. 그건 네 생각이고. 자, 나를 따라와라. 안 가요, 안 가요. 너 맞고 갈래? 그냥 갈래? 안 갈래, 안 갈래, 안 갈래. 내 좀 맞아. 싫어. 이렇게 부자는 아무리 가기 싫었어도 지옥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약한 마귀들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어떤 나라를 가야 할까요? 아, 아름다운 나라, 좋은 나라, 천국을 가야 되겠죠. 그렇다면 먼저 나사로가 어떤 곳을 가게 되었는가부터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나사로는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천국은 밤이 없었어요. 겨울이 없었어요. 천국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와, 여기가 바로 천국? 와, 아름다워. 와, 야, 길은 모두 황금길. 와, 길이 모두 황금길. 와, 길 옆에는 기와육 조각.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 생명과. 맞아, 저게 바로 생명과. 그리고 저 강물은 생명수가. 그리고 저기 있는 저 집들은 포석집. 와, 정말 성경에 있는 그대로네. 와, 야, 너무 아름답다. 와, 정말 아름다워.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 누구세요? 아유, 깜짝이야. 야, 네가 바로 나사로라구나. 아저씨 누구세요? 아저씨. 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많이 들어봤어요. 이삭의 아버지, 그리고 야곱의 할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왜?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천국이 맞아요? 그래, 이곳이 바로 천국이란다. 우와,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정말 내가 여기서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네가 이곳에 와서 영원히 살 수가 있는 너를 위한 집이야. 근데요, 저 강물에서 사람들이 막 목욕을 하는 것 같은데, 막 목욕을 하다 막 물을 마시네요. 아이, 더러워. 아니, 더럽다니. 거기다 막 오줌도 싸고 그럴 텐데 그걸 마시면 어떡해요? 전국 사람들은 똥 오줌을 안 싼단다. 전국엔 더러운 것이 없어요. 전국에 들어오면 누구나 다 깨끗해지기 때문에 저 물을 마시기만 해도 영원히 늙지도 않고 영원히 죽지도 않는 생명수강이야. 우와, 야, 저 강물이 너무너무. 그럼 저기서 날마다 수영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저 전국
생명수강에서는 누구나 다 수영을 할 수가 있다. 와, 그리고 전국 사람들은 전부 뭘 먹고 살아요? 보니까 이마트나 홈플러스가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이마트나 홈플러스는 왜? 컵라면 사 먹어야 돼요. 전국 사람들은 컵라면이나 자파게티 이런 걸 먹지 않는단다. 몸에도 안 좋아요. 전국에서 네 생명과를 다 먹는단다. 우와, 이 생명과 이게 그렇게 맛있어요? 그럼 하나만 먹어도 배가 고프지가 않단다. 너 지금 배가 고프냐 안 고프냐? 안 고파요. 전국에는 배가 고프지가 않아요. 우와, 근데요 전국에 왜 병원이 하나도 없어요? 약국도 없어요? 전국 사람들은 감기도 안 걸려요. 전국 사람들은 아프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고 그리고 영원히 늙지도 않고 영원히 산단다. 우와, 근데 전국에 왜 경찰서가 없어요? 파출소도 없고. 아니, 그건 왜 필요해? 나쁜 사람 있으면 붙잡아 가야 되잖아요. 전국에는 도둑놈이나 강도, 유괴범, 깡패 이런 나쁜 사람들이 없단다. 우와, 그럼 전국에는 나쁜 사람이 없어서 서로 싸우지도 않는 거예요? 그럼 싸우지도 않는 거예요. 우와, 너무 좋다. 그런데 내가 이 천국에서 도대체 몇 년 동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몇 년 동안 살 수 있을 것 같니? 100년이요. 에게게, 겨우 100년. 1000년이요. 에게게, 겨우 1000년. 100만년이요. 에게게, 겨우 100만년. 1000만년이요. 그럼 더 많이 살아요? 도대체 몇 년 동안 살 수 있는 거예요? 잘 봐라. 이 전국에서는 적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좀 더 길게 해야 돼.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봐요. 시작. 이 전국에서는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영원히 사는 거야. 예수님 믿길 너무너무 잘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이 전국에 와가지고 금연휴 가득 쓰고 영원히 영원히 살게 되었구나. 자, 나서로야, 그럼 지금부터 천국 구경을 하겠다. 예? 천국 구경이요? 그럼 가는 곳곳마다 얼마나 멋있는 곳, 아름다운 곳이 많은지 말도 못해. 자, 지금부터 구경을 시작하겠어요. 근데요, 저 한 가지 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야? 그 부자 아저씨는 어디 간 거예요? 부자 아저씨란? 우리 동네에 살고 있던 부자가 있었어요. 그 부자가 아무리 봐도 안 보이잖아요. 그 사람 여기 못 왔어. 그럼 어디 갔어요? 지옥에 갔어. 지옥은 어디 있어요? 아이, 거기 뭐 하러 가려고 그래. 다 끔찍해. 가지 마. 거기 한 번만 보게 해줘요. 그 참, 천국에 이상한 녀석이 나왔네. 천국에 와서 지옥을 보여달라고 그랬지. 에, 안 돼, 안 돼. 자, 전국 구경 가자. 오늘 좀 보여주소. 아니, 참, 참. 5분만, 10분만 보여주세요. 10분만. 아, 좋아, 좋아. 아, 참. 네가 그렇게 정 간청을 하니, 내가 딱 10분만 지역을 보여줄 테니, 그 부자가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을 잘 보도록 해라. 그러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지옥을 가서는 안 돼요. 알았어요? 천국에 가서 이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돼요. 알았어요? 자, 그럼 나 따라오나. 아, 신난다. 신나기 뭐가 신나는 거지? 이리하여, 예, 나서로와 그리고 아브라함은 지옥을 구경하게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과연 지옥은 어떠한 곳이었는가? 우리 한번 지옥을 한번 잠깐 동안이나마 보도록 하겠어요. 하지만 절대로 이 지옥에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저 위에서 잠깐 보게 되었어요.
이 부자는 이 지옥 속에서 영원토록 영원토록 헤어나올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또 목이 말랐어요. 지옥에서 올라오려고 해도 올라올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 네가 저 세상에 살고 있었으래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불쌍한 이들을 도와주고 하나님 앞에 십일조하고 헌금하고 그랬더라면 네가 그 지옥에 가지도 않았을 텐데 어쩌다가 그 지옥에 가서 그 고생을 하고 있느냐. 난 지옥이 있는 줄 알지도 못했어요. 믿지도 않았어요. 천국이 있는 줄 믿지도 않았어요. 그러길래 나 서로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너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 줄 아느냐. 내가 많이 전했어요. 내가 예수님이더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안 믿었어요. 저 아저씨가 정말 고집이 엄청 센 아저씨예요. 아하, 나사로야 나 좀 도와줘. 아유, 저 아저씨 엄청 불쌍해요. 좀 도와주면 안 돼요? 안 된다. 일단 한번 지옥에 간 다음에는 그들을 도울 수가 없느니라. 그러면 한번 부탁하여 나사로를 안산에 있는 내 집에 보내주세요. 안산에 있는 내 집에 왜? 우리 식구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우리 안산에 있는 우리 식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현대아트 빌라 1층 상가에 있는 지성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거기 정진호 목사님에게 말씀을 잘 들어가요. 지옥에 오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 확실합니다. 확실하지. 그렇지만은 이 천국에서 지옥으로 내려갈 수가 없느니라.
내려갈 수가 없대요. 미안해요. 그리고 이 전국에서 세상으로 내려가면 될 줄 아는데 그것도 안 되느니라. 왜요? 저 세상에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전도사님, 제사님, 권사님들이 있어 그분들이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워낙 고집센 사람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들을 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고 절대로 듣지 않는다. 아, 이제 우리는 지옥 구경을 다 했으니 우리 천국 구경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네, 알았어요. 지옥은 정말 끔찍해요. 다시 보기 싫어요. 우리 천국 구경해요. 그래, 가도록 가자. 오직 주님만